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. 다누리는 최종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까지 다가가기 위해 네 차례 더 추가 기동을 할 예정인데요.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9일에 알 수 있습니다.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. 135일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달려 지난 17일 달 중력권에 진입했습니다. 총알보다 두 배 빠른 시속 8천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다누리가 시속 3,600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입니다.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달 캡처는 될 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번에 성공한 1차 진입 기동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는 가장 중요한 기동으로 꼽힙니다. 7부 능선을 넘은 다누리는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까지 다가가기 위해 앞으로 4차례 더 진입 기동을 할 예정입니다. 다누리의 2차 진입 기동은 오는 21일로 최종 목표 궤도 안착 여부는 오는 29일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목표 궤도에 안착하면 다누리는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방사선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